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라 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노가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들은 육적인 믿음의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교회, 그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느냐, 또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지시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첫 여리고성을 부참하게 다 진멸시키는 쾌계를 불러일으키는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 신난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모든 것을 능히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성을 만났을 때 그 아이성을 바라본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서 육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쉬운 범죄, 그것은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아이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행한 행위가 바로 이와 같은 영적 교만의 범죄인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았는데 이 아이성을 향해서 그들이 행한 일을 보면 2절과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탐하도록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을 정탐하러 보낼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 그 아이성은 아주 소수라 그리로 많은 사람들을 보낸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거는 벌써 자기네들이 보고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2-3천명의 군사만 보내면 우리는 넉넉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적은 성이다라고 판단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쉽게 무너졌으니 이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이 행한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방관했느냐라는 말씀이 1절의 말씀이에요. 온전히 바친 그 여리고성의 물건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중에 어떤 것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들 중에 일부를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머리로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 그들이 일곱 족속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해서 아이성은 더 작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 이것은 그들의 영적 교만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잘못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교만에 이르게 된 잘못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네 임의로 아이상을 정탐하고 그리고 나서 2, 3천 명만 보내면 된다. 아이성은 아주 소수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그들의 마음은 이와 같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지를 알고자 정탐했어요. 하지만 지금 아이성을 정탐한 그들은 아주 기가 등등한 상태에서 아이성을 돌아봤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찾아오는 게 영적 교만이에요. 왜 영적 교만이 찾아오느냐 하면 안다,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성수주일도 해, 십일조도 드려, 하나님 안에서 직분도 가졌어,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 전부 이렇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느 만큼 하고 난 사람들 중에 영적 교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주여 주여 하여도 내가 너를 모르노라 한 말씀, 21절 22절에 왜 그들이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그들이 내가 방언도 했나이다, 내가 귀신도 쫓았나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귀신도 떠나가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기도 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한다는 거죠. 선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까지 아이상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작은 일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해서 행하는 행위가 바로 무엇이에요? 그까짓 거 우리 얼마든지 조금만 해도 할 수 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 내 방법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주의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영적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안다고 아니면 어떤 일을 많이 교회 일을 했다고 또는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고 할 때 주의할 것은 그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율법으로 너무너무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이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이들의 행위, 그리고 그들이 얼마든지 능히 아이성을 못 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의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잊어버린 것, 두 번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냐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전쟁의 승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1, 2, 3의 잘못,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냐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전쟁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 이것이 그들의 범죄입니다. 네 번째가 그들이 사람의 그 교만한, 자만한, 자의적인 행위로서 3,4천명만의 군대로서도 아이성은 능히 무찌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을 낼 때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판단으로 어떤 열심을 내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회의를 통해서 가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좋다라고 할 때 사람의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행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행한 행위를 우리가 볼 때 반드시 우리에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해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갖고 그것이 일치될 때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주의 종이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은 성도들, 같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게 해서 그들도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다 찬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대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심으로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영적인 문제가 되어져 있는지 교회 안의 문제들을, 사람들의 문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깨달아 알지 못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잘못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아이성에 대해서 기도를 했더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를 발견케 하셨을 것이고 그것이 제거되기 전에는 절대로 너희들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판단대로 아이성을 향해서 진군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어떠한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것으로 삼으셨으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서 나아가야 하는데 혹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은 것이 있다라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묻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인지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자는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내 어떤 자만이나 교만이나 이런 영적인 교만으로 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묻고 주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심령,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나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라 라는 말을 할 때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당한 그 어떤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작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한다라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 의로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패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영을 보내셔서 함께 하실 때에는 그 문제가 아주 부드럽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지면 왜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냐,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 임의로 행한 것이 있지는 않나, 또 내 입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해지기 전에 회개하고 잠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 인도함을 받았다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잠자면서도 더러운 악의 영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한 걸음 걸음 걸음마다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늘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에 내가 다른 생각하고 내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면 아이성에서 무너진 것과 같은 역사가 우리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네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이 그 모든 것들에 지침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또한 꿈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주께 물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패배한 여호수아가 언약궤 앞에서 도대체 주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옷을 찢고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 울부짖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망의 모습입니다. 애통하지만 속상하지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데, 교회에서 하는 대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다 했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것과 같이 이러한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똑같이 엎드려서 울부짖었어요. 티끌을 뒤집어쓰며 저물도록 슬퍼했어요. 하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7절 말씀, 슬프도소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요단 저쪽, 다시 말하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육체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언제 내가 요구했느냐? 언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다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일을 나에게 주시는 거를 내가 원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 내 앞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너무 싫어하죠. 언제 내가 이런 거 원한다 그랬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축복받고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을 거 주고 신앙생활 편안하게 잘하고 우리 집이 편안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그러면 난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거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되어지고 이런 거 나 관심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원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구해서 나아가려면 육적인 것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내 마음을 버려야 되니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갖고 있는 내 정욕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이게 싫어요. 이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로 인해서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하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에베소 5장 26절 27절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육적인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에게 참 신이 되어지고 참 하나님이 되어지고 참 구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이방 나라에게도 가르쳐주시고자 하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그 영광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찬송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육체의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것에 채워지고 육체에서 편안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면 만족하도록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주신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속성들, 정과 욕심을 다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에게서부터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들의 죄성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은 바로 그들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아이성을 침공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적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죠. 내 육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행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육체의 생각을 통해서 드러낸 것 결국은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서 그들이 다 죽었던 것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자기의 육체의 정욕이 있었던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나면 얼마 동안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할렐루야 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죠?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아주 뛰어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어느 정도 칭찬을 받냐면 계속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리고 또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행위로는 아주 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냐?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이 그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 사랑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 심령 속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그 은혜가 내 마음에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위는 아주 잘했고 칭찬받을 만한 많은 열매들을 맺었지만 사랑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6절 말씀이 니골라당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니골라는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집사로 임명된 사람 니골라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당을 지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이성의 침공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의로 우리의 생각으로 은사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교만해져서 높아져 버린 것도 다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묻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영이 와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닌 다른 예언을 받아서 예언한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으려면 늘 우리 심령은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는 죽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주님께 늘 낮아진 심령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께 맡긴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심령이죠. 그렇다면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집안에 자식들이 잘못되어져 있고 문제가 일어나요? 결국은 주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알고 그 모든 것을 하도록 다 맡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교만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묻고 그리고 내 심령 안에 또한 내 가정 안에 어떠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있는가를 늘 살피고 그래서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셔야 할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하나 다 지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의 침공으로 인해서 얻어진 패배와 같은 일은 결코 행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행하시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지시할 때 그때 내가 움직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준 패망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지혜 있는 자같이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이 어떠한 시험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고 묻고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코 내 생각, 내 의, 내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어져서 이 아이성이 폐망과 같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아이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어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안다고 해서 교만해져서 믿음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교만해져서 함부로 행하는 행위를 행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해진 행위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할 것은 주여 나는 다만 죄인으로소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은 일을 했어도 나의 내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알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가진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셔서 예수님이 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알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알고 행하고 다만 한 것뿐이기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함으로 이 모든 일을 했음에 그 어떤 것에도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인가 안다고 선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아는 척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늘 예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자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만 구하고 묻고 아뢰고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에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찬송받으시고 우리는 그 이름만을 높여 찬송하며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영광받으시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이 시간 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가족의 문제, 자식의 문제, 또한 나 자신의 문제, 아버지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은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